그럼 혹시 그 아홉 가지 그 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유형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 1유형은 이런 사람, 뭐 2유형은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지금 느낌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오늘 이제 날개와 화살표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설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즉흥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첫 번째 시간에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성격이랑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요. 저희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격일까요, 본질일까요? 본질. 사실 저희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는 내 성격을 아는 도구.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성격이 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고 있잖아요. 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 성격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가 성격 넘어서의 나의 본질, 나의 큰 자아로 가는 길을 가는 도구가 애니어그램이란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날개랑 화살표 얘기를 할 건데, 날개랑 화살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애니어그램을 접해보신 분들은 날개와 화살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날개랑 어떤 날개를 내가 쓰고 있다. 이거는 내가 본질에 더 가까운 걸까요? 좀 멀어진 걸까요?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 몸통이 날개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좀 앞부분을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성격이라는 거는 이 아홉 가지 있잖아요. 이 아홉 가지 에너지가 있죠. 1번은 완벽하고 싶고, 2번은 남을 굉장히 돕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3번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4번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싶고, 5번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6번은 안전하고 싶죠. 그리고 7번은 항상 재밌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8번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그리고 9번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홉 가지 에너지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마음속에 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좀,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 아홉 가지 에너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애기든 어른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 속에 아홉 가지의 길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느 한 가지의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니어그램에서 보는 인간관은 이 아홉 가지의 에너지를 고루 쓰는 통합된 인간관을 좀 건강한 인간관으로 봐요. 근데 이 중에 자꾸 하나만 집착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원이 동그랗지 않고 다 같이 써야 이게 둥글둥글할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쓰다 보니까 그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성격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너 성격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어때요, 느낌이? 만약 누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너좀 성격 있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안 좋은 느낌.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보는 성격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성격이 장점이 되고 나의 개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1유형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완벽하라고 잔소리하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 내가 없는 어떤 무언가를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 장점이 될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에서 보는 성격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사실은 이 아홉 가지의 에너지를 고루 쓸수 있는 통합된 인간관이 건강한 인간이다. 이제 이 아홉 가지 에너지를 고루 쓰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한 가지를 계속 집착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유형을 찾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을 거예요. 유형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3유형인 저는 항상 보면은 뭔가 이제 바쁘고 정신이 없고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그 제가 왜 그럴까요? 3유형의 특징으로 이제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남을 이기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내 건강도 못 돌보고 내 삶을 못 돌보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패턴이 내가 뭔가 하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날개를 쓴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또 본질이랑 멀어진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날개를 쓴다기보다 이 아홉 가지 에너지를 고루 쓰는 거. 선생님들이 그래서 유형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의 중심별로 내가 가장 높게 쓰는 에너지가 뭔가 이거를로 보셔서 내 스스로를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슴 2, 3, 4 중에선 나는 4번을 많이 써. 그리고 5, 6, 7 중에선 6번을 많이 써. 그리고 나는 8, 9, 1 중에 9번을 많이 써. 그러니까 같은 3유형이어도 머리에서 6번을 쓰냐, 7번을 쓰냐. 그리고 장형에서 8을 쓰냐, 9를 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폭넓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실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넓어지잖아요. 뭐 가족부터 해서. 그럴 때 이제 어느 하나의 유형보다는 이렇게 힘의 중심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 날개는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 혹시? 아, 네, 그쵸.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이유형인데 날개가 8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뭘 오해했냐면 날개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유형의 날개는 몇번몇 번이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날개는 양쪽에 있는 유형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날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양옆에 내재된 에너지예요. 나의 에너지. 근데 에니어그램에서 보는 유형은 이게 태어나서 내가 원래 뭐 태어나서 한뭐 살면서 3유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하나의 에너지를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3유형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죠.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걸로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에 적응하기가. 이 상황 그죠? 선생님들 그런 거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보다 더 많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좀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양옆의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 그게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뭐 20대 중반에 한쪽에 날개를 피고 이제 40대 중반에 자아관이 통합되면서 또 한쪽에 양쪽 날개를 이제 피게 된다. 근데 간혹 보면은 날개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날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 보면은 날개를 쓰지 않고도 그냥 내 기질로만 살수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굳이 검사지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검사지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홉 가지 에너지를 고루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에너지만 특정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9유형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 어떤 가정환경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나는 정말 9유형, 나 움츠려들어서 나 혼자 가만히 내 평화를 지키고 사는 게 편안했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나서고 누군가를 이끌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은 8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냥 9의 에너지로 태어나서 9처럼 사는 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은 날개를 안쓸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만 가지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여기서 내가 몇번 날개지? 몇번 날개를 쓰지? 이렇게 막 찾아내실 필요는 없고, 아, 이 날개라는 게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양옆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에너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개는 이제 몸통은 저 우리의 유형이겠죠. 그래서 이 유형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성격의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유형마다 이게 두 가지씩 있죠. 두 가지씩 있겠죠? 그럼 뭐 이상주의자, 뭐 봉사자,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써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써놓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외우거나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에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아, 2번에서 1번 날개를 쓰는 사람. 그럼 이 유형은 어때요?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무언가 챙기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령의 에너지, 뭔가 완벽하고 공정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끌어다 썼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걸 그냥 그 자체로 떠올려 보시고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오늘 날개 에너지를 보시면 아마 아홉 가지 에너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류형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1류형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네, 1류형으로 좀 의심이 된다,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1류형이 있다. 사실 이게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 주변 사람에 누가 있으면 되게 그 유형을 좀더 궁금해지지 않아요? 선생님들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듣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1류형인 것 같아. 1류형 설명할 때 조금 더 이제 잘 듣게 되는 것도 있어서 꼭 굳이 내 유형 아니어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1류형의 에너지를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경우에는 9랑 2의 날개를 쓰겠죠. 그 1류형 성격이 어때요? 완벽하려고 하죠. 맨날 자로 된 것처럼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판사봉, 마음속에 판사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이 사람을 봐도 뭘 봐도 따지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작은 걸 보는 거에 좀 능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어떤 책을 재본하잖아요. 그리고 오탈자 같은 걸 한번 검토할 때 1류형한테 교수님이 시켜요. 1류형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잘 보는 뭔가 흐트러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를 잘 보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네. 그래서 어때요? 1류형들은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이 너무 높아요. 나는 이만큼 완벽해야 돼. 근데 1류형들이 스스로를 머리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나는 머릿속으로 내 기준으로 이건 옳고 그러. 뭐, 이건 틀렸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1류형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헷갈리는 유형을 정리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길 보니까 1류형은 머리형이 아니다. 왜냐면 머리형이라면 그렇게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을 거다. 머리로 생각했다면 그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남한테도 이상적이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이상적이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데 이제 구유형의 날개를 쓰면 조금 더 느긋하고 차분하고 수용적인 성향을 가지게 돼요. 구유형의 성향은 어때요? 구유형. 굉장히, 네, 평화롭죠. 주변에 혹시 구유형 있으세요? 구유형 있으시면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 사람은 뭔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아. 항상 느긋하게 이해해주고 편견도 없고 그냥 좀 일관성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그런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1류형이 맨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막 하는 그거를 조금 더 느그러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1류형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게 정말 맞나 1mm 오차도 없이 이게 뭔가가 잘 맞춰져 있길 바라지만 이제 구유형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조화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유형이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유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더해져서 뭔가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1류형이 좀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1류형이 화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왜 현실은 이러냐 이러면서 화가 나서 자기가 그걸 막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혁이라는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했죠. 대통령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었지만 그게 집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 아빠가 1류형이다. 아빠는 어떻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이래야 돼. 개혁하려고 하겠죠. 저희 아버지가 1류형이었거든요. 굉장히 개혁하시려고 그랬어요. 저희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빠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 현관에 신발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 안돼 있으면 어때요? 1류형은 분노, 그 감정이 분노잖아요.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사실 신발을 그렇게 안 놔도 문제는 없어. 근데 자기 기준에 맞게 놀려고 하지만 이제 구유형의 에너지가 더해지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느긋하고 차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1유형이어도 9유형의 날개를 많이 쓰면은 사람이 조금 더 너그러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높은 이상에 9유형이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들 말도 잘 믿고 그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되게 이상주의자다. 약간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더 떨어진다. 이거는 뭐 9가지 유형 중에 가장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2번 유형 날개를 쓰는 1번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이 날개를 쓰는 1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 9날개를 쓰는 거는 장영이 장영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번이 2날개를 쓰는 건 어때요? 가슴형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회의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유형들이 이날개를 쓰는 1유형들이 사람을 챙기면은 굉장히 작은 것도 세심하게 잘 챙기는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것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남을 잘 도와주고 따뜻하고 좀 배려심이 있고 네. 그 2유형의 에너지가 그런 거잖아요. 내 욕구를 돌보기보다는 항상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 근데 1번의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성, 책임감 이런 거거든요. 옳고 그름, 공정성.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도와야 된다는 책임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날개를 쓰는 1번이랑 이날개를 쓰는 1번을 봤을 때 조금 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좀더 배려심이 있고 따뜻하다. 좀더 뭔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면은 약간 이날개를 쓰는 1, 2형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섞이기보다는 나의 어떤 이상적인 기준이 조금 더큰것 같다 하면은 군날개를 쓰는 1번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애니어그램이 유형별로 어떤 사람을 분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날개 쓰는 1번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군날개 쓰는 1번 아니에요. 이런 식의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군날개랑 이날개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좀 감정도 알아차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유형이에요. 이유형은 1번이랑 3번의 날개를 쓰죠. 그러니까 2번은 에너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살맛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2번들이 1번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때, 1번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질 때, 봉사자가 된다. 남을 돕는 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봉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날개는 좀 상대적으로 보면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번이 장영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경우죠. 이거는. 두 번째를 보면은 3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 그럼 만약에 2번 유형이 누군가를 챙기는 걸더 좋아해요. 그런데 1번이랑 3번 날개 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자기가 챙긴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3번 날개. 그렇죠? 누군가를 도울 때 누가 더좀더 화려하게 도울까요? 티나게 돕는 사람들, 3번 날개 쓰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이유형이어도 1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은 남들 눈에 잘안 띄는 좀 어렵고 남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활동에도 자기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3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도 같은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들한테 좀더 알려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이 유형이지만 1날개를 쓰는 2번 유형은 조금 더 조용하고 진지하고 그런 느낌. 근데 3날개를 쓰는 2번 유형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조금 더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느낌. 아무래도 가슴형의 장형이 더해졌을 때보다 가슴형이 더해졌을 때 사람들과 조금 더 활발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차이는 이미지를 조금 더 의식한다. 어떤 이미지보다는 나의 책임감, 나의 사명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네. 2유형은 그렇고 다음은 3유형이에요. 3번은 이제 2번이랑 4번의 에너지를 날개로 쓰겠죠. 그래서 이 3번이 굉장히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자기가 목표한 게 있으면은 그걸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뤄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날개를 쓰면은 조금 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죠. 사실 그 3번 유형들은 사람들을 막 챙기고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막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하는 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나 혼자서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데 이 사람들 챙겨가려면은 뭔가 이제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 날개를 쓰는 3번은 조금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 목표를 위해 갈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동기부여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해서 매력적인 사람인데, 동기부여자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3번이 성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에너지를 갖다 쓰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목표를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동기부여자 역할도 해요. 그걸 정말 탁월하게 잘한다 그래요. 만약에 2번이랑 3번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생각해 보면은 2번은 만약 2번이 3날개를 써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자기 거를 내어주는 방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어줘서 이거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근데 3번은 아마 그 사람이 할수 있도록 끌어올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아, 욕심 있죠. 사실 뭐 이게 각 유형이 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어떤 거냐의 차이인데 저도 3번을 근데 이제 2번 날개를 쓸때 보면은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맞아, 그죠? 그게 3번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럴 때 꽂힐 때가 있는데 꽂히면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막내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그게 이제 2번이랑 3번의 차이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2번은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선생님 이번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대요.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10개를 알고 있어. 2번은 10개 다 알려주고, 3번은 9개 알려주고. 뭐 이런 식. 네, 그런 차이. 내거 하나는 남겨놓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제 3번들도 어떤 이 날개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자란 말도 있고, 이제 2번이랑 3번이 9가지 유형 중에 가장 사교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활력이 넘치고 항상 뭐 활동으로 바쁘게 다니고 있고, 아무래도 사날개 쓰는 3번보다 이날개 쓰는 3번들은 자기가 뭔가 욕심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잘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이 3번들 이미지 되게 신경 쓰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일도 잘하고 난 능력도 있고 근데 사람들한테 나는 관계도 뭔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을 겉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날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경쟁심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랑 막 어울린 척하지만 자기 건못 주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밖에 못 주는 거예요. 3번 이제 이날개 쓰는 3번은 근데 이제 이 사날개를 쓰는 3번은 조금 더 내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개 쓰는 3번은 막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사교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사날개 쓰는 사람들은 저 사람 3번 맞아? 이럴 정도로 좀 내성적인데 조용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더 뭔가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4번의 에너지가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에너지잖아요. 3번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4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는 내가 전문 분야를 찾고 싶은 그런 거예요. 나만의 분야. 남들은 못하는, 나만 성취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으시으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삼유형 신부님이 이런 사례 나눠주셨어요. 그 성당에서 그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신자분들이 오시면은 그걸 다한잔한잔 갈아서 타드렸대요. 근데 그게 내가 이 유형의 날개를 쓴거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이 커피 만들 줄 안다.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3번이 이날개 쓰는 느낌을 아시겠죠? 근데 사날개 쓰는 거는 어떤 나에 대해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사유형인데요. 혹시 사유형은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시는구나. 이 사유형은 3번이랑 5번의 날개를 이제 끌어다 쓰는데요. 이제
인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저번에도 PPT에서 봤지만 삼날개를 쓰는 4번은 박진영 가수.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 오날개를 쓰는 사유영은 전인권. 이게 이미지로 한번 그려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박진영이랑 전인권을 봤을 때둘다 독특하긴 해요. 정말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둘 다. 네, 못생겼어요. 아, 네. 네. 아, 네. 박진영이요? 아,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럼 전인권은 어때요? 은둔형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나요? 우울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형은 모르겠지만 항상 사유형은 그렇게 인물을 두 분을 소개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그 평소에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 딱 느낌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삼날개 쓰는 사유형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거. 그러니까 4번들은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 내 마음속에 이걸 진실하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날개를 쓰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잘 표현을 하는 게 박진영의 그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삶의 날개가 더해졌을 때는 뭔가를 성장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성장시키고 나만의 독창적인 목표. 박진영이 그런 거겠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사유형이니까. 근데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화려하겠죠.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오날개 쓰는 4번에 비해서 삼날개 쓰는 4번들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화려할 거다. 그리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3번이 경쟁심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8번도 굉장히 강해요. 8번은 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8번은 왜 지는 걸 싫어하냐? 내가 제일 강한 존재인데 누군가는 졌다는 건 약하다는 거고. 3번은 내 이미지. 항상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면은 실패자 이미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하고. 근데 이 4번은 그런 경쟁심이 아니라 어떤 질투와 시기심. 그 4번의 핵심 정서가 질투랑 시기심이잖아요. 너 이길 거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4번이 누군가를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사치적인 5번 날개를 쓰는 4번에 비해. 그러니까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가수명이니까 사유형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날개 쓰는 4번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드레스, 집에서도 예쁜 옷 입고, 뭐 집에 이제 꽃병에 꽃도 예쁘게 담아놓고, 이불도 막 이렇게 호텔에서 쓰는 것 같은 뭔가 이제 막 레이스 막 달려 있고 공주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예쁘게 이제 꾸며놓는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 오날개 쓰는 4번 친구들은 무전 여행 뭔가 이제 보헤미안처럼 내 거를 그냥 남들한테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 사치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같은 4번인데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전인권 씨를 봤을 때좀 약간 은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왜 받으셨을까 하면은 4번 유형은 감정을 타고 내려가서 내 감정 안에 마음속에 나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5번 유형은 사고를 타고 내려가서 또 나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가 더해진 거예요. 오나게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뭔가 좀더 은둔된 느낌이 있고 그 우울하다는 느낌도 아마 조금 더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을 보시면 사랑 오가 가장 아래에 있죠. 그렇다고 이걸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 오가 가장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밑을 보고 있죠. 네, 깊은 곳을. 그러니까 2번, 3번이랑은 좀 달라요. 2번, 3번은 좀 약간 들떠 있는 느낌.
이 위에서 이렇게 들떠있는 느낌이면 4번, 5번은 이 밑에서 뭔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우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4번이 3번 날개를 쓰든 5번 날개를 쓰든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근데 3날개를 쓰기 때문에 그걸 좀더 사회에 드러내는 거고, 5날개를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전인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순 없는 거죠. 사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사유형 사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3날개 쓰는 4번은 좀더 사람들 속에서 나의 어떤 독창성을 드러내는, 5날개를 쓰는 4번은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약간 거리를 두고 나만의 세계에서 나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3날개 쓰는 4, 5날개 쓰는 4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5유형의 날개를 볼 텐데요. 5번의 날개는 6번이랑 4번 이 해당이 되겠죠. 저희 이제 5번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보시고 사례가 있으시면, 사실 5유형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내 얘기를 남한테 털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아, 그래요? 네, 머리형의 특징이에요. 네, 머리형들은 내가 왜 굳이 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알리고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수명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처음 본 사람한테서 나에 대한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머리형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혹시 이제 들으시고 사례가 있으시면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유형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관찰자라는 게, 오유형이 어떤 상을 떠올리면, 그런 게 저희가 심상치료 이런 것도 교수님이 하시는데, 그 심상을 떠올리면은 그각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떠오른 심상으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유형들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 많이 떠오른대요.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징 동물이 올빼미잖아요. 올빼미가 숲에서 이렇게 360도로 이 숲을 다 관찰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관찰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굳이 알아서 뭘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다 알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오유형의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그런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유형들은 일상적인 것보다 보기 드문 신기한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유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년회라고 전 들었어요. 왜냐면은 오유형들 그런 얘기예요. 송년회 못하러 가냐? 가면은 뭐술 마시면서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10년 전에 있던 일또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오유형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뭔가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너무 머릿속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사유형의 날개가 더해지면은 인스타파주의자 그래서 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지가 나와요. 그 서태지가 옛날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에 대한 어떤 반항하는 어떤 규율이나 규칙에 대해서 뭐 반항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도 이제 이런 에너지가 더해져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육유형 날개를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에서 어떤 나의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환상적인 거, 사유형이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죠. 그런 환상적인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사회에 뭐가 문제네? 바라보고, 저기 문제네? 그럼 내가 저걸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문제 해결자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을 김제동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김제동이 보면은 5번 유형의 성향으로 보면은 혼자 막 공부하고 집에서 혼자 있고 이럴 것만 같은데, 나와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다 하는 것들이, 본인이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저게 문제야, 이건 이래야 돼, 그런 것들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죠. 근데 이제 사나이게를 쓰는 5번들은 그러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몰입해서
감성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가슴형의 에너지가 더해졌을 때보다 머리형의 에너지랑 더해진 거랑 좀 다른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번 유형까지 봤는데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5유형까지 봤죠. 5유형이 산활계를 쓸 때는 이제 머리형이기 때문에 사고중심적인 에너지가 많이 돌지만 4유형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좀 더 감정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6유형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이제 머리형의 에너지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이고 의미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6유형 볼게요. 혹시 여기 6유형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주변에 혹시 6유형 없으세요? 가족 중에나? 네,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화살표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9유형이 긴장점, 스트레스 방향으로 갔을 때 6유형이랑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다음 저희가 시간에 볼 화살표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유형의 날개는 이제 5랑 7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5유형의 에너지를 쓰는 6유형은 방어하는 사람이란 게 있고 7유형의 에너지를 쓰는 6유형은 만인의 친구. 네, 이게 왜냐면 이거를 글을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번의 같은 경우에는 좀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나만의 세계가 있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지식이나 정보를 모아서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이죠, 조금 더. 그리고 6번이 머리형인데 거기에 머리형의 에너지가 더 더해지니까 지성적이고 조심성이 있죠. 근데 7날개를 쓰는 6번은 어떨까요? 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5날개를 쓰는 6번은 조금 더 조심스럽죠. 7날개를 쓰는 6번은 조금 더 충동적이고 좀 결정이 빠르고 아무래도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인의 친구라는 거는 둘을 봤을 때 5날개 쓰는 6번들은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면 7날개 쓰는 6번들은 조금 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내 궁금증을 찾아가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저희 상사가 6번이었거든요. 6유형인데 제가 같이 일하던 그 기관에 그러니까 5날개 쓰는 6번도 있고 7날개 쓰는 6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날개 쓰는 6번은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머리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누구한테 물어봐서 확인받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싶고 한데 5날개 쓰는 6번들은 혼자서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7날개를 쓰는 6번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더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쾌활하고 사회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7번을 보면은 7번은 6번이랑 8번이 이제 날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이너 그리고 8번 날개를 쓰는 7번은 현실주의자 이렇게 있는데요. 6날개를 쓴다는 거는 7번이 머리형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고 8날개를 쓰는 거는 장형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조심성이 있을까요? 6날개를 쓰는 7번이 조금 더 조심성이 있겠죠. 그럼 8날개를 쓰는 7번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팔의 에너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팔의 에너지가 굉장히 남들보다 내가 강하고 싶어하는 에너지잖아요. 네, 어떨까요? 6날개 쓰는 7번이랑 8날개 쓰는 7번이랑 네, 주호적인 거 네, 네 과감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지금 9가지 에너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에너지를 내가 적용해서
이 유형이 이걸 끌어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공부에 더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날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이 설명을 막 듣고 하려다 보니까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7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오면은 6이 더해지면 되게 뭔가 안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더해지면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같은 7번이어도 7번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면서. 재미, 행복.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커요. 근데 6날개를 쓰는 7번이랑 8날개를 쓰는 7번이 내가 행복이랑 재미를 찾아가고 싶은데 그 선택하는 전략이랑 방법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만약에 7번이 지금 뭘 하고 싶어. 6날개 쓰는 7번은 어떨까요? 결정할 때. 네, 머릿속. 네, 맞아요. 머릿속으로 더 많이 생각하겠죠. 이게 안전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어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3일 만에 지루해졌대요. 7번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대요. 3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6날개를 쓰는 7번이었는데, 이제 얘가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두고 싶단 마음이 든 거죠. 생각을 들고. 그래서 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8날개 쓰는 7번이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일이 좀 적어요. 왜냐면은 이게 행동 방식을 저희가 아직 안 배웠는데, 7번이랑 6번은 남한테 많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물어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7번이 이제 물어본 거죠. 선배한테. 자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지금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 분야에서 좀 그래도 앞으로 가려면 최소 3년은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6번들이 뭔가 자기가 신뢰하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준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 이제 조언으로 잘 듣는 성향이 있어요. 그 친구가 3년 동안 다녔어요. 딱 3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이제 7번인데 8날개를 쓰는 사람,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을 때는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그게 장영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영들이 결정이 어때요? 빠르죠. 결정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로 저희가 좀 차이를 두면은 육날개를 쓰는 7번은 하하. 노홍철? 이게 봤을 때 사람들이랑 굉장히 막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8날개를 쓰는 7번은 싸이. 어때요?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죠? 장형은 이제 머리형보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싸이가 사실 강남 스타일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싸이가 그 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듣고서는 이게 정말 7번이다 싶었는데, 그 싸이가 군대를 두번 갔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밥을 먹고 식판을 본인이 이게 설거지해서 정리해놓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싸이는 그거 줄 서서 맨날 식판 닦고 하는 게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7번들 얼마나 그 짧은 순간을 지루해요. 지루해서 그 식판을 닦는 그 줄에서 그 춤을 추면서 이게 말춤을 추면서 설거지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나중에 이제 강남 스타일로 대박이 났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확실히 8날개 쓰는 7이랑 6날개 쓰는 7은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6날개 쓰는 7번들은 좀 사람들을 잘 따라가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막 주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우리 이거 하자, 같이 하자, 뭐 설득하던지, 같이 해줘, 이런 식이라면은 8번 날개를 쓰는 7번들은, 나 이거 할 건데 같이 하자. 그래서 막 약간 리더가 되거나, 저희 박은하 선생님이 8날개 쓰는 7번이에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8날개를 쓰기 때문에. 근데 6날개를 쓰면은 주저주저하고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 이제 8, 2형 볼게요. 8, 2형은 7번이랑 9번의 이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7번 날개를 쓰는 8번은 대표적인 연예인이 강호동이에요. 네, 강호동을 보면 어때요? 이게 좋고 싫고를 따라서 우리가 강호동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9날개 쓰는 8번은 최불암?
배우 세 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둘다 8번 유형이고 장형이기 때문에 좀 기골이 장대하죠. 덩치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좀 칠날개를 쓰는 8번은 머리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7번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7번은 어떠냐면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고 머릿속에 계속 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이유가 이미 제 친구는 입사한 지 3일 만에 인수인계를 다 듣고 나서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형의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가 않아. 강호동을 보면은 둔해 보이거나 그런 게 없죠. 굉장히 날렵하죠. 근데 이제 군활개를 쓰는 8번. 최불암 씨 같은 경우에는 강호동에 비해 되게 묵직하고 느긋해 보이고, 네, 뭔가 좀더 온화해 보이고. 근데 어때요? 그 칠날개 쓰는 8번 좀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뭐 잽싸 보이고, 이런 이미지 이제 보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장형은, 장형이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머리형이라고 머리가 똑똑한 걸까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저 머리형인데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사고랑 감정이랑 행동을 조금 더 치우쳐 쓰는 게 있는 거죠. 9가지 에너지 중에 하나를 치우쳐 쓰듯이 힘의 중심도 마찬가지인데 장형은 자신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의지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사고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는 머리에 있죠. 감정은 가슴에 있고 행동은 여기 배에 있다 그래요. 지금 배랑 머리까지가 좀 거리가 멀죠. 이 의지, 그러니까 먼저 올라와서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칠날개를 쓰는 8번들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포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본 거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나 어떤 이름 이런 것들도 잘 외우고 네 그런 차고 나간 느낌이 있고 이제 군활개 쓴 8번들은 약간 이제 그 9번에 묵직하고 9번의 이미지가 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이 바람 분다고 흔들리지 않죠.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있잖아요. 그 팔의 에너지에 그 바위 같은 에너지가 더해졌을 때 약간 곰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가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기민하고 잽싸고 재빠르고 두뇌회전이 빠르다면 뭔가 조금 더 내향적이고 여유가 있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로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저희 9번 봐도 될까요? 네. 9번은 날개가 8번이랑 1번 에너지예요. 이제 9번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어떻죠? 굉장히 평화롭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평화예요? 세계의 평화예요? 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마음의 평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9번이랑 2번을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2번들은 남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고 누군가랑 되게 의미 있고 뭔가 필요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누군가를 챙기고 돕는 거라면 9번은 왜 사람을 챙기는 거죠?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9번들은 저 사람이랑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거나 저 사람이 막날 귀찮게 막 필요로 하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근데 지금 밥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냥 굳이 안 간다고 말하면은 좀 뭔가 일이 커지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먹으러 가자. 근데 이제 9번들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장영이니까 지키겠죠.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남의 말을 들어주지만 한 가지는 꿋꿋이 안 지키고 고집 피우는 거, 산처럼,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본인이 의지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이 현실에 뛰어들어서 복잡한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제 팔의 에너지를 쓰면 어떨까요? 네. 팔의 어떤 공격적인 에너지, 추진력. 사람들이 이끄는 힘이 더해지면은 중재하는 사람이 돼요. 평화를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제 갈등이 생겨. 그럼 팔의 에너지를 쓰는 9번은 나서서 그거를 중재하기도 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아까 우리 1번이 군활계를 쓰면은 이상주의자라고 했죠. 9번이 일날개를 쓰면 어때요? 그런 순수한 의식에 높은 이상이 더해지니까 몽상가. 좀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단지 이게 구가 몸통이다. 그래서 이제 일날개를 쓰는 9번보다 팔날개를 쓰는 9번이 조금 더 외향적이고 아무래도 자기주장이 강하겠죠. 우리 9가지 유형 중에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자기주장 강한 사람들은 8번. 그러니까 그 장형이 가장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8, 9, 1 중에 8번, 5, 6, 7 중에 5번, 2, 3, 4 중에 2번이 그 힘의 중심을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누르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9번이기 때문에 8번이라면 남들과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날까요? 아, 물론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8번은 오히려 남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더클것 같아요. 근데 9번은 사람들이랑 조금 부드럽게, 팔날개를 쓰는 9번은 조금 더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일날개를 쓰는 9번들은 팔날개 쓰는 9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내향적이고 아무래도 정돈이 잘 되어 있겠죠. 우리 예전에 무한도전에 정형돈 집이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때 집이 뭐 사람들이 뭐 돼지우리 같이 뭐 정리를 안 하고 산다. 그래서 이제 9번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많이 사례로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9번인데 되게 정리정돈을 잘해요. 1번 날개를 쓸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느 하나의 특징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을 판단하는 건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예, 그 본인이 하는 것도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삶도 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유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 유형까지 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